예, 지금 MC분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예.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예전에 생활 지침을 이렇게 내놨습니다. 예. 저게 좀 적혀 있는 것처럼 예, 거리를 떨어뜨리면 현저하게 그 줄여드는 값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2m. 2m. 예, 그다음에 뭐 TV 같은 경우도 1.5m 정도 떨어져서 보고 헤어드라이어도 10cm만 떨어뜨려서 사용을 하더라도 훨씬 더 예, 적은 값에 전자파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그렇군요. 네, 안전거리 유지하셔야겠습니다. 10시 35분입니다.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. 네. 한 통 더 받아볼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부천에 사는 이정희예요. 네. 전자레인지 전자파가 좋지 않다고 해서 그 전자레인지 수납장에 문을 달아서 쓰고 있어요. 예, 그런데 혹시 그 전자파가 문을 투과해서 나오지는 않을지 궁금하고요. 네. 또 한 가지, 가끔 음식을 데울 때 제가 전자레인지 속을 들여다보는데 이러면 눈에 안 좋다는데 정말인가요? 조심인군요. 네, 안 된다 그랬잖아요, 저때. 예. 노노노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. 예. 아, 불행히도 그 우리가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최근 인테리어들 보면 이제 수납을 하게끔 되어 네. 있는데 수납의 의미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. 아. 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물질들을 도포를 해야 하는데 그런 물질들은 상당히 고가거든요.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도포했을 리는 없고요. 따라서 이제 수납 정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큰 기대하시는 건 좀 어렵고, 특히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음식을 그 안에다 넣어놓고 이제 데필 때 이 녀석이 그 혹시 너무 오래 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걱정 때문에 거기를 들여다보고 있거든요. 근데 그건 대단히 위험한 마세요. 일입니다. 네, 거기서 네.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사이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대단히 위험해요.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알겠습니다. 예, 전화 감사합니다. 네. 자, 이번에는요, 아까도 잠깐 그 유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일반 그 전자기기보다도 특별히 휴대전화기, 네. 휴대전화기의 전자파가 더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네. 자,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? 아무래도 얼굴에 좀 가까이 대기 때문인가요? 그렇습니다. 그 휴대폰은 얼굴에 밀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네. 더 위험하다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요. 그렇지만은 그 자체에서 발산하는 전자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너무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. 다만 사용하지 말아야 될 때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죠. 그렇군요. 네. 아까 그 전자제품 전자파 측정했던 기계로 휴대폰 전자파 좀 측정해 주시면 안 돼요? 아, 네. 안 됩니다. 왜요? 그 주파수 대역이 서로 달라요. 가전제품의 경우는 극저 주파라고 하고요. 아.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선 주파수이기 때문에 주파수 대역이 달라서 안 됩니다. 그렇군요. 네. 그러면 네.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이 휴대폰에서 얼마나 많은 전자파가 나오는지 저 진짜 궁금하거든요. 네, 네, 화면으로 보겠습니다. 현대인들의 필수품 휴대전화에서도 전자파가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? 전자파 측정을 위해 각각 다른 석 대의 휴대전화를 준비, 고주파 전자파 측정기로 세 가지 상황에서의 전자파 방출량을 측정했습니다. 전화를 걸 때와 발신 중, 통화 중일 때의 전자파 방출량인데요. 먼저 통화 버튼을 누르고 신호가 가기 직전 2초 남짓한 시간입니다. 짧은 순간에 발생한 전자파 방출량은 평균 40.3mV/m. 두 번째로 상대방의 전화를 받기 전 발신 중인 상황의 전자파는 어떨까요? 이때 방출된 전자파 양은 평균 0.4mV/m가 나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상대방과 연결된 후 통화 중일 때 전자파가 얼마나 방출되는지 측정해봤는데요. 놀랍게도 6분가량의 통화 중에서 0.4mV/m의 전자파 방출량이 측정됐습니다. 통화 버튼을 누른 직후와 발신 중, 통화 중인 세 가지 상황의 전자파 수치를 비교해보니 통화 버튼을 누른 직후에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 이유가 뭘까요? 휴대전화는 통화를 연결할 때 기지국을 찾기 위해서 전자파를 강하게 방출합니다. 전자파의 세기가 강하면 인체에 흡수되는 전자파의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 시에 이 점을 유의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뭐 수십 배 내지 100배까지 차이가 이렇게 나는군요. 근데 그러니까 이 자세히 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? 예, 그렇습니다. 그 우리가 통화를 하게 될 때, 네. 예, 우리 휴대전화는 나 이제 통화를 할 거야라고 하는 거를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대기 상태에 있다가 이제 직접 내가 운동을 해야 되니까 더 많은 전자파를 뿜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. 네. 그렇군요. 아니 근데 궁금한 건 제가 듣기로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전자파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예, 그렇습니다. 우리가 네. 어디에 있더라도 네. 전화가 걸리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항상 제 휴대전화는 나 이제 나 여기 있어, 날 잊어먹으면 안 돼라고 하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그 기지국에다가 전파를 보내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근데 그 통화 연결할 때에나 평소에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특정 사용 장소에 가면